유튜버 지향이 지난 4년여간 수십억 원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매까지 맞아가며 먹방을 찍은 사실이 알려져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국민이 사랑하는 유튜버 1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지향의 이번 사건은 유튜버 판습과 구제역이 누가 똥인지 설사인지 우열을 가리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떠들던 구제역의 추악한 민낯은 가세연의 김세희가 공개한 통화 녹취를 통해 만천하에 까발려졌고 이 녹취가 가세연에게 넘어간 과정에는 구제역에게 밀려 수세에 몰린 판숙의 논개작전이 있었다. 최근 판숙은 밀양사건 판결문이라는 문건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는데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된 이 문건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며 판숙을 향한 여론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덥석문 채 판숙 저격에 돌입한 구제역. 판숙을 소눈깔이라 칭하며 저격을 시작한 구제역은 판숙이 일반 시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영상을 올리는 등 천천히 약을 올리며 판숙을 궁지로 몰아갔고 수세에 몰린 판숙 또한 구제역을 저격하기 시작하며 누가 똥인지 설사인지 우열을 가리는 승부를 이어갔다. 그러나 영상에서 드러난 판숙의 민폐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던 탓에 시간이 지나며 둘의 승부는 구제역의 승리로 기울어 가는 듯 했다. 그러나 50만 구독자를 자랑하던 판숙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구제역의 치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판숙은 과거 구제역과 친했던 보배드림 아카라카초에게 접근해 반격을 꾀하게 되는데 과거 아카라카초는 구제역과 코인 거래를 한 적이 있었고 이때 구제역의 휴대폰을 손에 넣었던 아카라카초는 구제역의 휴대폰을 복제해 데이터 전체를 백업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구제역과 사이가 멀어진 아카라카초는 구제역과 승부를 벌이던 판숙을 만나 구제역의 통화 녹취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나 녹취는 온 국민이 사랑하는 지향이 관련돼 있던 탓에 눈이 뒤집힌 판숙조차 일이 커질까 주춤해야 했는데 하지만 밀양 판결문으로 PD수첩에 출연하며 결정타를 맞은 판숙은 이대로 혼자 죽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구제역의 통화 녹취를 가세연에게 전달하는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한편 구제역의 나락행을 반기며 박수를 친 한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앞서 구제역에게 공격받던 이근 대위로 이근은 자신의 SNS에 잘가라 마다바카스 사이버 레카는 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유명인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는 중범죄자들입니다. 라며 지향을 향해 당당하게 이겨내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구제역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향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초췌한 모습으로 말을 잇지 못하던 지향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은 모두 전남친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기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힘든 시간을 겪은 지향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과거 지향의 선행을 재조명하는 등 그녀를 향한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일각에선 벌레 같은 녀석들에게 지속적으로 당할 바엔 차라리 잘된 일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기어나온 구제역은 지향님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으며 지향님의 곁에서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구제역을 향해 억울한 사람들의 돈을 뜯겠습니다. 구제역입니다. 녹취에선 2년 전연 하더니 여기서는 지향님이라네. 잊혀질 권리 구매비용 5천만원, 부가세는 별도, 이근 화이팅, 크크 등의 비난 섞인 반응만을 쏟아냈다. 한편 가세연이 공개한 첫 번째 녹취에는 구제역 말고도 카라큐라 미디어의 이세욱, 주작한 별사 전국진이 등장했고 가세연이 다음 타자로 예고한 인물은 까레라이스TV 임마뉴엘이며 구제역과 카라큐라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 영상을 예고한 상황이다.